전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생각해요. 아카데미 작품상하고 주식시장하고 비교해봤어요. 그럼 정작 이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은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특종입니다. 바로 안 소장님한테 봉준호 감독께서 직접 메시지를 준 바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 공개! 아, 이거 안진걸 처장 그 글이나 말이 맞네요. 이 영화를 제가 박근혜 정부 때 기획을 했는데 분명한 것은 불평등한 인생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문제의식은 있었다. 우리가 작년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불평등도 심해지고 반지하에서 실제로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면 영화보다 현실이 더 안 좋아진 걸 우리가 목격했다는 얘기예요. 이런 집을 살 수 그렇죠. 있는 방법이 한국에서 있을까? 금융, 경제! 이 세상 재밌는 이야기, 시동이키의 시동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각자 원샷 카메라 보시면서 인사 한번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고유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고부채, 고공공요금, 현 정권에 대한 고혈압까지 칠중고에 시달리는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뭐라도 도움이 되려고 노력하는 안진걸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시동이키 구독자 여러분, 다시 또 왔습니다. 자주 오겠습니다. 광순의 복덕방, 투자를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줄일 수 있다. 예, 광순입니다. 이야, 정말 너무 멋있다. 네, 네, 네. 전 영화 보고 글 쓰는 윤성훈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겁니다, 여러분. 영화와 경제, 영화와 민생. 그래서 영화 얘기도 하면서 동시에 경제까지 같이 얘기할 수 있는 영화가 뭐 있을까? 한국인이라면 모를 수 없는 깐과 아카데미를 씹어먹은 그 영화. 오늘의 영화, 기생충! 자, 기생충을 보고 저희가 각자 느낀 얘기, 영화 얘기, 경제 얘기 한번 재밌게 풀어보는 영화 잡담회인데 자, 첫 번째 우리 이광수 대표님께서 기생충에 관해서 한번 하시고 싶은 말씀 편하게 한번 해보시죠. 사실 전 뭐 주식시장하고 부동산을 분석하는데 항상 이런 주제 할 때마다 연관이 있을까? 뭐 투자나 이런 게 연관했을 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 저희 기생충이 저희한테 딱 남는 건 뭐냐면 한국 최초로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한. 이게 한국에서 과연 가능할까? 그렇죠. 그런데 진짜 그게 이제 인상이 남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카데미 작품상하고 주식시장하고 비교해봤어요. 이야, 이거. 네,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됐냐면 사실은 저는 뭐 평론가는 계시지만 전 영화가 현실을 반영하고 그리고 미래를 예측한다고 생각해요. 예측까지. 아, SF 그렇죠. 보면 진짜 막 현실화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전 영화를 통해서도 저희가 투자에 대한 어떤 생각도 하게 되고 경제에 대해서 그런 고민도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미국의 주식시장과 그리고 아카데미 작품상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근데 되게 충격적이에요. 충격적? 네. 일단 2000년대 초부터 한번 비교해봤는데요. 네. 가장 주식시장이 안정적이고 골드락스였던 게 2000년도 초반 때예요. 예. 그래서 2004년 아카데미 작품상에 뭐였냐면 밀리언 달러 베이비요. 밀리언 달러 베이비? 이름부터 네. 밀리언 달러인데 베이비가 밀리언 달러 될 수 있다. 그잖아요. 그래서 그때 주식 투자였으면 엄청 돈을 벌었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주식이 계속 오르는데 언제 꼬꾸라집니까? 언제 꼬꾸라져? 금융위기 때? 서브프라임 때. 2007년부터 이제 시그널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거를 미리 예측한 아카데미 작품상이 있어요. 2005년에 뭐였냐면 제목이 크래쉬예요. 크래쉬 무슨 영화입니까? 빅쇼트는 못 했나요? 못 했어요. 크래쉬 무슨 영화입니까? 이 크래쉬 대충. 내용 모릅니다. 근데 크래쉬가 어쨌거나 불황을 예견했다. 이거 너네 크래쉬 된다. 아, 제목만으로. 못 봤어. 아, 밀리언 달러 베이비는 화랑의 끝에서 나온 영화고. 크래쉬가 나오니까 이제 꺾일 것 같은. 아하. 그런데 그러면 이제 금융위기 때 주식이 엄청 빠지잖아요. 빠진다. 그래서 정확히 또 바닥이 언제였냐면 2008년입니다. 네, 8년. 2008년에 사실 주식을 샀으면 다부자 됐어요. 다부자 됐죠. 근데 2008년도 아카데미 작품상 수상작은 제목이 뭡니까? 슬림덕 밀리언이에요. 슬럼덕 밀리언이에요. 인도의 그 퀴즈 맞춰서 부자 되는 거잖아요. 예. 완전 그 하층 민족이 부자가 되는 거거든요. 사실 이때 주식 샀으면 무조건 부자 됐죠. 로또 맞은 것 같은. 맞아요. 네. 그런 걸 쭉 나가죠. 점점 재밌네요. 재밌죠. 그래서 제가 영화 봤더니 되게 더 충격적인 게 많았어요. 네. 저희가 탄핵을 하지 않습니까? 2017년도에? 그렇죠. 2016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이 뭔지 아세요? 뭐냐? 문나이트예요. 약간 여기서는 아재 개그맨 갑자기 아, 진짜 그 뭔 말인가 했어. 그 문이 이 문을 예견하고 있다. 네.
근데 이제 저희가 얘기 나누는 이 기생충 2019년도에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는데 이때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 시점이었죠. 뭐냐면 코로나 이전이었는데. 직전. 제가 해석하기에는 뭐냐면 기생충은 사실은 이 빈부격차의 코드인데 빈부격차가 굉장히 다양화된 모습이잖아요. 사실 코로나 이후에 이 경제가 빈부격차가 되게 다양화되잖아요. 막 극단화되고 사실 이런 것들을 미리 예견한 것 같네요.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엄청 잡긴 게 맞추신다. 그러게요, 아니, 그러게요. 너무 설득력있다. 저는 기생충 영화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안 소장님. 제가 평소에 이렇게 불평등이나 양극화나 민생고가 심화되면 그 사회는 파국이 불가피하다. 그렇죠. 왜냐면 결국 가난하고 우울하고 못 사는 계층들이 가만히 있겠냐. 그렇죠. 자, 즉자적으로는 극단적인 선택으로 가거나 아니면 좋은 의미로는 혁명이 일어나고 나쁜 의미로는 폭동이 일어난다. 그렇죠. 그럼 누가 피해를 보냐. 예. 재벌이나 대기업이나 부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 네. 약탈당하든 폭동을 당하든 그러니까 그게 싫고 두려우면 평소에 양극화와 불평등한 민생고를 줄이기 위한 법과 제도와 정책과 예산과 기부와 나눔과 연대를 우리가 꼼꼼히 해야 된다. 근데 딱 기생충이 나온 거예요. 근데 처음부터 이제 반지하에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 서민들의 민생고 핵심이 교육비, 주거비, 의료비, 통신, 미자비, 교통비라 제가 그때부터 이야기하고 나온 것인데 이때보다? 지금 보면 진짜 놀라운 게 통신비가 아까우니까 이집 와이파이를 쓰는 겁니다. 그다음에 주거비가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관형이 나옵니까? 제일 먼저 관자로 들어가는 거예요. 주거비가 없으니까 그렇죠? 매 이분들이 가족들이 모여서 일자리가 없으니까 뭐라면 온 가족이 모여서 박스, 피자 박스 접기를 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피자 박스를 가지러 와요,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는 이제 피자집, 피자 프랜차이즈의 하청업체예요. 박스를 납품하는. 그렇죠. 그러니까 피자 프랜차이즈가 갈비고요. 하청업체가 의뢰예요. 네. 근데 본부가 아마 박스를 접는데 비용을 좀만 줬을 거예요. 그렇겠죠. 하청업체한테 굉장히 박하게. 그러니까 당연히 을인 박스 업체는 박스 접기 비용을 줄여야 되잖아요. 그래서 영화 초반부에 나가서 싸우는 게 나와요. 그 반지 앞에서 싸워. 야, 더 줘. 뭐 하나당 더 줘. 그게 일종의 이제 최저임금 때문에 당시 우리가 그 문제 되는 최저임금 이건 올리니까 최저임금 문제다. 편의점주들이 막 못 살겠다고 데모를 하셨잖아요. 편의점 알바생들은 알바 청년들은 우리도 힘들어요. 그리고 왜 체벌하세요? 막 싸움 났잖아. 거기서 웃고 있었던 사람 누구냐? 프랜차이즈 본부였어요. 이런 편의점 본부가 다 지금 재벌 대기업이잖아. 1년에 업이 2천억 안팎. 이분들이 편의점주에 너무 박하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편의점주들은 최저임금도 주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을하고 병하고 싸움 나는 거예요. 그 장면이 거기에 딱 디테일하게 은유되어 있다고 비유 같아요. 그다음 나중에 이제 운전기사나 운전기 나오잖아요. 운전기사 나오고 운전기사. 바로 잘리잖아요. 그렇죠. 부당해고도 안 돼. 이제 그냥 잘려. 가정부 바로 잘려. 다 이제 그걸 보면 아 노조가 없고 또 5인 미만 사업장인 가정부나 운전기사들은 노동부에 보를 못 받는 걸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어요. 대사는 안 나오는데 그 다음날 나오지 마라 이성균이 그냥 바로 해고되잖아요. 부당해고 그것도 다 나오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말씀은 기생충에 평소 소장님께서 늘 활동에 관심이 많으셨던 한국의 민생고에 관한 모든 운유가 다 들어있다. 네.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부당해고, 노동의 문제, 을과 병의 최저임금 문제, 최저임금 문제가 한국 사회 현실이다 이게. 또 평론가님, 그러면 이제 기생충 뭐 어디서부터 얘기를 풀어가야 될까요? 사실 이제 뭐 영화적으로 뭐가 뭘 의미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의 접근은 굉장히 뭐 이때까지 많이 있어왔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경제와 부동산 전문가를 모시고 하는 이런 이야기들. 상당히 새롭거든요. 그래서 저도 보면서 이제 그 영화를 다시 한번 이제 그렇게 보려고 좀 노력을 해봤었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제 이제 개인적인 경험으로 제가 아무리 막 글을 쓰고 뭐 방송 이런데 뭐 유튜브며 뭐 이런데 출연을 해도 사실 저의 단가가 높지 않고 하다 보니까 그냥 생활비 정도로밖에는 사용되지 않고 어떻게 뭐 저금이 안 되는 거예요. 저축이 늘 그냥 뭐 한 달 벌어 한 달 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는 제가 자본주의 살고 있는 줄 알았는데 노동주의에 살고 있고 그러니까 노동한 만큼 돈을 벌고 사실 돈을 버는 사람들은 돈을 버는 게 자본주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부동산 전문가가 뭐 이렇게 해야지 돈을 벌 수 있어라고 해도 돈이 없어 지금 맨날 마이너스인데 어떻게 투자를 주식을 투자를 해 어떻게 해야 돼 더 아껴서 어떻게 더 아끼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사실 뭔가 미래를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이 영화를 보면은 사실 우리가 이제 어쨌거나 우리는 주인공들에게 이입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가족들이 이제 승승장구해 가는 그런 데서 약간 통쾌함을
느끼고 또 우리가 이제 정말 서민이기 때문에 네. 말하자면 반지하에 살다가 조금씩 조금씩 뭔가 발전하는 모습을 보면은 쾌감을 느끼긴 했지만 사실 그 과정이 굉장히 좀 비윤리적이잖아요. 네, 네 쫓아낸 거잖아요. 그 멀쩡했던 사람들을. 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이제 처음에 그 최우식 씨가 먼저 자리를 잡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생을 소개시켜주고 저는 어떤 이 일자리 자체, 이 고급, 네. 고급 일자리 자체가 하나의 자본이라고 생각이 된 거죠. 그러니까 계속 이런 식으로 자본을 풀려나간 거예요. 자기네 가족들을 다 데려와가지고. 그래서 나중에는 위스키까지 마시게 되는데 그 부분에서 이제 왜 이 사람들이 이때까지 이렇게 똑똑했으면 사실 맨 첫 장면에서 그렇게 막 널브러져가지고 막 낮잠 자고 이렇게 처음에는 세상 막 이게 나이브한 사람들처럼 나오더니 나중에는 반짝반짝해지면서 이제 점점 더 영악하게 자기네들의 어떤 불을 내려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 사회에서 많이 보게 되는 모습이 아닌가, 인간사회 모습이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게 말씀하시는 네. 게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전 하나 이제, 이제 들었는데 뭐냐면 이게 투자라는 게 사실은 돈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뭐 노동의 투자도 있는 거고 일종의 레버리지가 가능한 노동 같은 것도 일자리도 그렇고 미국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네. 아주 자그마한 기념품 하나로 계속 교환을 통해서 나중에 집까지 삽니다. 이야, 네. 그 얘기 자세히 들었어요.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재밌는 얘기죠. 네. 어떤 어려운 클립부터 시작하지 네. 않았어요? 조그만 네. 클립부터 시작해갖고 이걸 필요로 한 사람한테 주고 더 비싼 걸 받고 네. 그게 진짜로 필요한 사람 그래서 그걸 또 필요한 사람한테 또 찾아서 찾고 그러니까 뭐냐면 저는 제가 이제 고민되는 지점이 이거예요. 저의 이제 일하고도 관계되고 제가 앞으로 뭘 할까도 고민되는데 내가 돈이 없는 이유를 두 가지에서 찾을 수 있는데 하나는 뭐냐면 내 책임이야. 그리고 또 하나는 사회 책임이야. 네. 라고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면 내 책임이라고 그러면 그게 예를 들어서 너 왜 투자 안 했어? 너 왜 열심히 일 안 했어? 이제 이런 쪽으로 가는 거고 하나는 뭐냐면 너 그거 너 책임 아니야. 우리들 책임 아니야. 사회가 이래서 그래. 사회를 개혁해야 다시야. 돼. 이거라는 거죠. 근데 저는 극단은 없다. 두 가지는 같이 가야 된다. 네. 그렇죠. 네. 그렇다는 거죠. 근데 저희는 너무 극단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 기생충화도 그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어떤 사람을 이걸 사회적 문제로 해결했을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개인화시키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지 말지. 혹은 노력해야지. 이렇게 해석했을 거라고요. 근데 저는 이건 같이 저희가 봐야 된다. 네. 그러니까 저는 봉준호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를. 예. 네. 네. 그래서 하나 사회적 문제만 했으면 이 영화는 재미없었을 거예요. 네. 그리고 너무 개인적으로 갔으면 제가 볼 때 사회적 의미가 없어졌겠죠. 네, 그렇죠. 근데 이 두 가지를 같이 가면서 굉장히 흥미로운 지점에 일단 연구. 근데 저의 삶의 지향점이기도 해요. 좋아. 투자하면서 주식 투자하면서 저는 촛불집회 갈 수 있다. 아니 그런 분들이 많으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촛불집회하고 주식 투자하고 그러니까 결코 충돌하는 게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저희 삶의 한 구성이에요. 근데 소장님 좀 예전에 뭐 학교에서 운동하시고 이럴 때는 이걸 좀 이원하고 이런 그런 적도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고급 승용차를 보거나 그렇죠, 주식 그렇죠. 투자하는 걸 보거나 그런 마치 막 자본주의의 모순의 참단 사람들 모순의 정점이 이렇게 오해를 했었죠. 자, 근데 너무 좋은 말씀하신 게 안 선생님께서 아까 이 영화가 표현하고 있는 한국 사회 양극화 수많은 문제점들에 대해서 정말 와닿았다는 말씀하셨고 또 이광수 대표님께서는 그런 부분을 풀어가거나 해석하는 데 있어서 편협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 영화가 다양한 사람들이 모두 다 몰입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정작 이 영화를 만든 봉준호 감독은 어떤 생각을 갖고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특종입니다. 바로 안 소장님한테 봉준호 감독께서 직접 메시지를 준 바가 있습니다. 세계 최초 공개. 봉 감독님 이제 기생충 영화 너무 제가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몇 번을 봤어요. 상지대학교 학생들 수업을 하면서 수업이 필요가 없더라고요. 기생충 영화를 틀어줘요. 그냥 보고 얘기하자. 봅시다. 보고 이야기합시다. 이 영화는 우리 수업 시민사회 NGO라는 이 교양 과목의 목적에 매우 부합한다. 그래서 이제 딱 보면 진짜 학생들이 깜짝 놀라 안 보는 학생들이. 근데 안 보는 학생들 중에 비평을 해봐라 했더니 무슨 친일 알겠는데 영화 너무 과장됐다는 불평등한 인생을 양극화. 그리고 저런 파국이 너무 불편하다는 분이 있었어요. 감독님 친구한테 물어본 거예요.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지금 학생들 강의 이렇게 하고 있는데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신문에도 보도했어요. 기생충이 준 메시지 보내드렸어. 그 봉 감독님이 보고 그래도 이제 참여인데 제가 3층에 오를 때 강의도 몇 번 오시고 그래갖고
이제 안단 말이죠. 네. 친하진 않아도 네. 아 이거 안진걸처장 그 글이나 말이 맞네요. 이 영화를 제가 박근혜 정부 때 네. 기획을 했는데 아, 박근혜 때 기획? 네, 뭐 이 영화를 기획 의도 그다음에 기획 뭐 배경을 감독이 예.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바람이 않지만, 분명한 것은 불평등한 민생으로 양극화가 심해지면 예. 사회가 굉장히 위험해지고 많은 서민들이 고통을 받는다라는 문제의식은 있었다. 그걸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참 고마운 일이다라고 이렇게 메시지가 왔어요. 메시지 왔어요. 친구를 통해서 세계적 거장한테 네, 영화 해설을 직접 받으시는 정도의 레벨이야. 네. 이게 이제 마지막 이야기인데 그래서 제가 이제 학생들한테 네. 학생 좀 불편한 학생도 있었거든요. 아무래도 좀 70년대 80년대 90년대 IMF나 빈곤을 못 겪은 학생 입장에서 한국 사회 문제가 많지만 저 정도인가? 예, 두 번째 그렇다고 저렇게 파국이 일어나야 되나? 막 죽고 죽는 상황까지 되니까 죽고 죽이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양극화 다 심해지고 반지하에 정말 물이 들어서 가지고 사람 지금 많이 죽었잖아요. 정말로. 아, 그 영화에서는 죽지 않았어요. 그 영화에서는 살아 그래도 죽지는 않잖아요. 물이 들어서긴 했지만. 아, 그럼 외려 우리는 지금 더 심해진 현실을 마주하고 반지하라는 주거 공간의 현실만 보면요. 기생충 영화가 현실 고통과 죽음을 다 반영 못한 거예요. 이게 너무 의미 있다 생각. 그 영화를 보고 우리는 또는 더 어려웠던 시절 겪은 분들은 공감을 했는데 한국 사회 그래도 이제 선진국이 되고 많이 윤택해졌는데 저 정도까지 파국이 일어난다는 걸 이해 못하는 친구들이 많았는데 네. 그래서 오히려 현실보다 약간 과장된 느낌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 MZ가 있었는데 예. 우리가 작년에 윤석열 정부 출범하고 나서 불평등도 심해지고 반지하에서 실제로 돌아가시는 걸 보고 나면 영화보다 현실이 더 안 좋아진 걸 우리가 목격했다는 얘기네. MZ가 아니라 제 친구도 저랑 저는 MZ가 아니거든요. 네, 제 친구도 이제 뭐 방송국에 기자를 하는 친구인데 너무 과장됐다는 거예요. 그때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그러면서 지금 어디서 그렇게 반지하에 빗물 들이쳐가지고 수해민이 생기냐 그런 얘기를 그때 해가지고 제가 아니요 생기는 거 본 거 같은데 뉴스에서 본 거 같은데 근데 이제 그 친구 기자잖아요. 없어 그런 데가 어딨어 서울에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나 막 저도 약간 이제 그럼 내가 뭐 놓치고 있는 뭐 뉴스 그러니까 그런 게 있는가 싶었는데 진짜 요즘엔 또 뭐 기후 변화며 뭐 이렇게 돼가지고 뭐 이런 뭐 물난리가 날 수도 있으니까 진짜 그러니까요. 뭐 그게 당시 뭐 2018년 19년 뭐 요때의 문제라기보다는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 거기에 이제 가정되어 있다고 보면 그럼 평론가님 그 방금 우리 안 소장님께서 소개해 주신 아무도 모르는 감독님의 기획 의도 세계 최초 공개 그런 의도를 갖고 이제 만들어서 결국에는 양극화가 심화되면 파국으로 갈 수 있고 폭파될 수 있다라는 거를 은유적으로 보여내려고 했다는 건데 그런 의도를 담은 영화라고 했을 때 이게 세계적으로 다 이렇게 공감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너무 한국적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어떻게 이게 세계적인 상이 그게 네. 정말 저도 이제 덧붙이고 싶었던 그 지점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너무나 한국적인 영화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걸 세계인들이 저는 이제 칸에 가서 봤거든요. 아, 또 여기서 또 칸까지 네, 저는 해변이죠, 해변. 깐에서 직접 그 현장을 보신 거예요? 네, 저는 네. 정말 그 현장에서 봤고 그리고 네. 저는 이제 나중에 다시 한번 이제 해줘요 영화를 뭐 그렇게 했을 때도 한 번 더 보고 아무튼 여러 번 이제 봤어요. 왜냐하면 외국 기자들의 언론들의 그 평가를 정확하게 제가 좀 보기 위해서 뭐 정확하게 거의 비슷한 지점에서 웃고 박수치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 네. 그것도 체크하셨구나. 예. 네, 다 체크를 했었어요. 근데 그거 보면서 사람들 전부 다 정말 외국 친구들도 이거 우리나라 얘기야 이탈리아 사람도 그러지 미국 사람도 우리도 이래 약간 이렇게 이런 수많은 불평등이 사실 세계적인 네, 문제구나. 정말 세계 자본주의 모순이 너무 잘 그렸다는 평가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반지하는 뭐 한국만 있다고 하지만 네. 그렇게 계급의 그 양극화가 이루어지면서 양극화가 되어졌을 때 예를 들면 프롤레타리아가 부르주아 계급에 대해서 어떤 투쟁을 하는 게 아니고 자기네들끼리 싸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이제 다들 공감을 했었고 그 어떻게 보면 그 블랙 코미디적으로 그렸잖아요. 그런 네, 모습들을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다들 경악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막 너무 웃으면서 또 그걸 그 블랙코미디의 그 현실과 또 네네 매치가 됐구나 그 수준을 아. 정말 높게 받아들였었죠. 네. 근데 방금 평론가님 말씀하신 그 반지하는 우리나라만 있다 이 말씀도 제가 갑자기 주목이 되는데 네. 이게 부동산이잖아요. 네네 대표님 이 부동산 형태로서의 반지하 또는 여기 나오는 이 부잣집에 대비되는 또 상징으로서의 반지하 아래로 네. 부동산 전문가로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기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부동산 형태라든지 부동산의 메타포 이런 것들 그렇죠. 일단 네. 반지하라는 단어는 네. 흥미로운 단어거든요. 왜요? 왜냐하면 예, 예, 예. 지하도 아니고 지상도 아니고 반지하라는 건
아, 그러네. 나 이거 예. 이상하다고 생각 한 번도 안 해봤는데. 이 단어 자체가 아까 그러니까 평론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서로의 예.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아. 어디가 들어가 있냐면 나는 지하가 아니야. 이 말이거든요. 예. 그건 뭐냐면 지향점이 뭐냐면 그럼 이렇게 해야죠. 반지상이라고 해야죠. 야, 지향점이 어디에 있냐면 지하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하고 비교할 때 그러니까 은연 중에는 높은 사람을 막 하지만 사실은 우리는 밑에 사람하고 비교를 하게 돼요. 그들보다 나. 자꾸 이런 식으로.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한국사는 더 굉장히 심하다. 어떻게 이 반지하라는 말이 나온 게 슬프기도 하고. 사실 그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서 왜 기생충에서도 싸우잖아요. 네. 그 밑에 결국에는 네, 예. 하층민들이. 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난 지하는 안 살아. 이런 게 의미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와, 너무 새로운 그래서 사실은 이게 굉장히 슬프기도 하고 네. 그런 이제 속성이 있다. 또 한국에서는 그런 게 문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바를 하면서도 서로 비교해. 그러니까 예를 드신 거죠. 근데 그러지 않아야 되는데. 그러니까 좀 저는 이게 또 현실적으로도 세상을 바꾸려면 지향점 우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반지상. 하다 못해. 그래서 반지하 없애자. 반지상으로 하자 그러면. 어? 이렇게 저희가 네. 단어도 되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정말 중요하죠. 그러니까 네. 어떻게 사람들이 얘기하고 예. 인식하느냐. 네. 그런 측면에서 반지하가 되게 슬프고요. 또 하나 네. 뭐냐면 통계를 좀더 우리나라 주택 중에서 거의 15% 이상이 그러니까 정상적이지 않는 이런 형태의 주택들이에요. 엄청나게 많죠. 15%나 됩니까? 네. 그러니까 주거 최저 주거 기준 예. 미달되는 그 미달가구. 아, 이거 네. 엄청 아니 15%라는 건 엄청나. 예, 지옥 거 들어보셨죠? 그렇죠. 반지하, 옥탑탕, 50억, 아, 이런 것들 한 50만 세대. 네. 그러니까 그건 한 50만 세대. 야, 그러니까 엄청나. 옥탑방 이런 것도 되게 흥미로운.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네. 네. 원래 그거 저기 물탱크 보관방인데 옥탑방 됐죠. 그렇죠. 사실 그건 다 불법이에요. 그렇죠. 알죠. 예. 근데 그렇죠. 건물주도 조금 돈 벌려고. 그렇죠. 서민들은 거기라도 전세는 올수 아껴야 되니까. 그렇게 절묘하게 옥탑방이 생긴 네. 거죠. 야. 근데 저는 옥탑방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낭만적으로 그려지잖아요. 그렇죠. 옥탑방. 맞아요. 그러니까 옥탑방 드라마 때문인가? 옥탑방 고양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전 그거... 옥탑방 비참이야. 옥탑방 비참이 그러니까 올라가. 저는 아까 이제 평론가님 네. 말씀하시고 MZ세대 뭐 이렇게 전 부담은 아니지만 이걸 못 보고 인식 못 한다고 했는데 저는 그건 어떤 문제가 있는 거냐면 이제 왜 반지하에서 사망사고 났을 때 이렇게 쪼그리고 보지 않습니까? 네. 아, 네. 너무 충격적인 거예요. 그 지점이 문제라고 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냐면 네. 알아요, 아는데 우린 그걸 바라보는 거예요. 그거를 같이 공감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최소한 그 전의 시대는 공감의 코드가 있었는데 우린 지금 바라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바라보는 순간. 저는 그 사진 보고 거의 소시오패스인가 예상했어요. 너무 충격적이죠. 방금 대표님 말씀처럼 공감이 없는. 그렇죠. 인간인가 약간 이런 느낌. 근데 점점 더 그렇게 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봐서 이 반응이 이런 일이 우리나라에 있어?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 예. 반지하 지하에는 사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예. 생각이 드는데 그 이거 정말 딴 얘기일 수도 있는데 그 연남동이나 이런 데 가면 저도 서교동 사는데 그 반지하에 지금 이제는 다 레스토랑이 들어서 가지고 되게 예쁘게 꾸며놓고 내려가 보기 쉽게 그렇게 음식을 팔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는 좀 그러니까요. 네. 근데 아까 지금 병원님 잠깐 말씀하셔서 굉장히 네. 흥미로운 지점이에요. 그게 네. 이제 네. 변화하는 건데 저성장이 되잖아요. 네. 그럼 가게들이 지하로 갑니다. 아, 저성장이 돼서 그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왜냐면 임대를 낮춰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과거에는 어떻게 했냐면 저희가 이렇게 이런 코드가 저희가 뭐냐면 이렇게 막 골목들이 생기고 막 그러면서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고 어쨌든 매출을 올리기 위한 노력들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임대료를 올려요. 그래서 뭐 신사동 뭐 가로수길도 그래서 네. 생기는 거 핏값번쩍이 되잖아요. 젠트리피케이션 생기고 네. 근데 지금은 어떻게 변화하냐면 만약 그 동네가 잘 돼서 임대료를 올리잖아요. 그럼 그들이 거기에서 장사 안 해요. 그렇죠. 네. 벗어나서 그렇죠. 지하로 가든지 임대료를 낮춰요. 네. 그러니까 두 가지 원인인데 그건 저성장이기도 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굳이 장소의 혜택이 아니라 이제 다 찾아오니까 아, 네네. 네. 그래서 그건 되게 그러니까 네. 상업용 부동산의 의미 있는 네. 변화다. 네, 저는 이제 그러니까 주거지로서 이제 반지하 없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네, 맞습니다. 의도로 말씀드린 차라리 건물주 네. 입장에서도 네. 반지하가 없으면 무조건 손해가 아니라 사람은 지상으로 올라가시고 그쵸, 그쵸. 그렇죠. 네. 숲과 공원과 벤치와 산책로가 있는 곳에 살아야 돼요. 그렇죠. 아니 그걸 왜 부자들만 그걸 누려야 됩니까? 네, 맑은 공기, 탁 트인 네. 시야, 그렇잖아요. 그다음에 걸어서 5분 거리 내에 네.
공원, 경기장, 네. 뭐 이런 운동장 이런 게 있어야 돼요. 맞습니다. 이게 있어야 사람이 잘해. 그리고 숲이 있는 데는 있잖아요. 놀랍게. 이번 여름에 그렇게 더웠잖아요. 숲에 잠깐 들어가잖아요. 도심에 있는 숲. 온도가 2, 3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린벨트가 네. 가장 많은 데가 어딘지 아세요? 서울에서? 강남 강동권이에요. 강남 3군. 예. 아. 충격적이다. 충격적이다. 자, 그러면요. 다음 네. 주제로 넘어가서.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얘기한 것 자체는 사실은 많은 분들이 다 공감했고 그 영화에서 충분히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었는데 결국에는 안 좋은 분들, 을병끼리의 싸움, 막 그 험난했던 그 얘기들은 지금 충분히 나왔어요. 근데 이 영화가 또 이제 다음 얘기를 해보고 싶은 거는 그럼 이제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 소위 말하는 부자들은 여기서 어떻게 했어야 되는가라고 생각할 때 제가 여기서 의미 있는 얘기가 계속 나오잖아요. 선, 감독이 여기서 아, 선을 네. 주잖아요. 네. 그래서 와. 저 사람은 선을 안 넘어서 괜찮아. 아. 넘지 말라고 계속 얘기하고요. 근데 예를 들어 여기서 보면 이제 가정부하고 그 누구죠? 부인. 배율이 뭐지? 조여정 배우. 조여정 배우가 얘기할 때도 보면 그 유리에 선이 그어져 있어요. 앵글에 선이 나눠져 있어요. 둘 사이에. 아, 그래요? 자세히 보면요. 지상과 지하의 선. 예, 네, 그래서 앵글에서. 안 보이는 선. 근데 감독이 계속 온유를 보여주거든요, 영화에서. 그리고 실제로 이성균 배우가 선을 안 넘어서 좋은데. 그 말은 나와요, 예. 나중에 나오죠. 근데 냄새가 선을 넘어. 이 얘기 하거든요. 아, 좋죠. 그 송강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다 좋은데. 그래서 무슨 냄새야, 조여정 배우가? 예, 네, 그래서 막 지하철 냄새 같기도 하고, 막 뭐 이상한 냄새가 나, 이렇게 얘기해서. 굉장한. 냄새가 선을 넘는다고 얘기를 해버려요. 네. 나중에 그 송강호가 거기서 그 냄새나는 장면을 얘기하면서 거기서 자존심이 그쵸. 울컥해서 살인까지 가는 거거든요. 이렇게 선으로 상징되는 봉준호 감독이 선 위아래로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아래 얘기는 많이 했거든요. 네. 위라고 했을 때 표현된 이 사람들 또 우리가 얘기해야 되는 이 사회 이 위에 있는 사람들 얘기 여기서 지금 이 영화에서 그게 좀 제가 좀 들려왔던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이 특별히 부도덕하게 나오거나 나쁘지 않게는 안 나왔거든요. 선 정도 얘기한 것밖에 그렇죠, 없는데. 그렇죠. 이제 갈수록 네. 처음에는 뭐 그렇게 나쁘지 않아서 오히려 우리한테 일자리도 주고 하시면 얼마나 고마운 존재냐 막 이렇게 얘기할 정도였지만 나중에 이제 가면서 그 선과 냄새가 가면서 아, 이 사람들이 보여주지 않으려고 하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하지만 그래도 돈 없는 사람들에 대한 무시와 경멸이 네. 분명히 있다라는 게 이제 보여지죠. 그렇죠. 영화에서. 그래서 방금 제가 왜 이 얘기를 잡았냐면 대표님께서 법과 제도나 이런 것들을 통해 사회 구조가 바뀌어야 되는데 그만큼 윗사람들은 선은 넘지 말라는 확실한 디펜스 라인이 있다는 거예요. 예.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사실은 넘기 어려운 분명한 사회적 장벽이 있는데 우리가 그것까지 봐야 되지 않냐 이 얘기죠. 제 얘기는. 저는 맨 마지막 장면을 어떻게 보셨는지 되게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처음 그 영화 저는 뭐 여러 번 봤을 거 아닙니까. 근데 처음 봤을 때부터도 맨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났는지 아시죠. 그러니까 최우식이 이제 아버지한테 쓰는 편지에 네, 편지죠.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 집을 산 다음에 사버리겠다. 그러면은 아버지가 이제 그냥 걸어 나오시라고 네. 그거밖에는 이제 아빠를 그 꺼낼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나 저건 그냥 불가능하다라는 생각밖에는 잘 안 들거든요. 어떻게 왜냐하면 반지하에 살던 사람이 지상까지는 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집을 살 수 있는 방법이 한국에서 있을까? 쉽지 않죠. 너무 좋은 말씀이시네요. 저는 방금 평론가님께서 짚어주셔가지고 제가 이 계속 궁금했던 영화 내용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 이렇게 하잖아요. 송강호가 네, 네. 명대사 좀. 근데 이제 이 방금 그 최우식의 마지막 편지가 근본 계획을 세웠다 이렇게 하면서 그 집을 사겠다 그래서 아버지 꺼내겠다 이렇게 하거든요. 방금 평론가님께서 알려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그 걔네들이 세웠던 계획은 지금 다 늘 엉망이 됐어요. 그 계획이 있다고 말하는 최우식의 계획도 말이 안 되는 계획인 그러니까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는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은 좀 가능한 방법을 알려주시고. 저는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요. 뭐냐면 저는 뭐 투자할 때도 그렇고 저희가 이렇게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인식이라고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공부할 때 많이 얘기하잖아요. 메타인지라고. 네. 그러니까 본인을 잘 아는 것. 네. 사실 이게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1층, 2층을 갈 수 있는데 근본적으로 사실 불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 속에는 저는 약간 회의적인 게 담겨져 있다. 근데 그걸 인지해야 됩니다. 불가능하다. 그래야 사회적 변화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와 너무 좋은 말씀.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이 있고 더 이상은 안 된다는 걸 알아야 그러면 이게 가기 위해서는 그 연대가 필요하고 사회적 변화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집을 살게요 이 말이 나왔다고 봐요. 유럽은 1인당 GDP가 높잖아요. 그런데 고급차가 많이 안 보입니다. 사지 않아요. 왜냐하면 공공기차와 공공버스가 너무 좋기 때문에 네. 그래서 굳이 내가 막 엄청 비싼 차 타고 다닐 필요가 없어요. 근데 가장 많이 비싼 차가 파는 데가 뉴욕이거든요. 뉴욕 지하철 엉망이죠. 네. 차 막
공공 버스 별로 없죠. 이러니까 공공이 안 받쳐주니까 서로 비싼 차 사고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점에서는 사실은 어떤 사회적 필요, 연대, 그게 출발점은 내가 거기까지 못 가니까 남들하고 같이 해야죠. 그래서 공공으로 그런 걸 만들어내면 훨씬 더 좋은 사회를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는데, 그런 지점에서 봉준호 감독님이 그걸 오히려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에 막 진짜로 집 사고 이랬으면 재미없었겠죠. 근데 한계를 저는 오히려 역설적으로 보여줬다. 그게 뭐 많은 사람들이 에이 저거 안 될 텐데 네. 하면서 그럼 어떻게 해야지? 라고 스스로 질문을 던지지 않아요. 많이 해결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는 사실은 제가 인생 살아가면서 영화 평론가를 오늘 처음 봤잖아요. 근데 글도 읽어보고 항상 궁금한 게 있었어요. 네. 네. 자, 윤서원에게 묻는다. 네. 네. 보통 이제는 영화를 이제 감독분들이나 이제 배우분들이 만들잖아요. 네. 근데 실제로 저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어떤 의도를 갖고 만드나요? 좋은 영화일수록 그런 의도가 잘 드러나죠, 영화에. 네. 작가주의 방식으로. 아, 그러니까 만드는 분들도 실제로? 사실 이제 뭐 잘 만들고 못 만들고 간에 저는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모든 영화가 다 모든 감독이 각본을 쓸 때, 작가가 쓸 때는 이 장면에서 뭘 의도하겠다라는 것이 분명히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 약간 당위성도 있지만, 그러니까 좋은 영화들은 계속 보면 볼수록 더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는 또 하나 궁금한 게 왜 미리 많이 보시잖아요. 시사회 가서. 그럼 딱 보시면 아, 이거 히트 치겠네 이런 게 좀. 그러니까 성공률이. 네. 성공률이 정말. 이게 작도 탑니까?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었는데 사실 요즘에 많이 떨어진 게 코로나 이후에 너무 많은 것들이 변한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그 데이터 가지고는 이걸 아무리 분석해도 틀린 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코로나 이후의 시대에 사람들이 변한 것들의 데이터를 이제 다시 쌓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게 투자하고도 비슷하거든요. 저희가 주식을 심지어 찍는 거죠. 네. 그러니까 10개 중에 주식을 찍는 건데 그중에서 어떤 게 흥행될 거냐. 이거 똑같거든요. 그래서 항상 궁금했어요. 비슷하니라고 하니까. 그래서 저는 진짜. 저희가 똑같아요. 왜냐면 미리 이제 보시잖아요. 분석도 하고. 정말. 많이 봐도 틀릴 수 있고. 너무 동병상련의 애환이 느껴지네. 이 지점이 그러니까 다음에 한번 더 우리가 많이 시간을 줬는데 다음에 이 지점에서 얘기를. 그러니까 분석한 툴이 있거든요. 네. 있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걸 통해서 이렇게 분명히 교집합이 있다. 저는 일단 완전히 천성이 서민경제만 연구하는 사람이니까요. 저 영화나 드라마 볼 때마다 그런 코드가 다. 물론 감독님이 의도했을 수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평론의 말씀 의도가 많지만 사실 의도하지 않았는데 시나리오라는 게 어차피 현실 상상도 현실에 바탕하잖아요. 감독이 진보적인 감독이 아니고 작가주의 감독이 아니어도 있잖아요. 그냥 스토리를 전개했는데 근데 놀랍게도 그런 사람들의 삶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피에타라는 영화하고 화타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제 화차? 아 죄송합니다. 화차. 변형감독은 화차를 만들었고 네. 피에타라는 김기덕만 만드는데 그분들이 불법 채권 추심이나 사채업자에 쫓기는 서민들의 삶, 그래서 이 법과 제도가 개선돼야 된다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근데 어쨌든 근데 그 두 영화 때문에 불법 사채, 그 다음에 그 자들에게, 물론 그전에는 그런 영화는 많이 있었어요. 근데 그 영화 워낙 끔찍했고 작품성이 좋아가지고 피에타 3법이라 하는 법이 만들어져가지고. 아, 그게 만들어진 네, 그래서 겁니까? 네. 불법 채권 추심이 굉장히 지금 많이 개선됐어요. 그 영화라는 게 감독님의 의도가 있었으면 뭐 더 선이 되었으면 너무도 고맙고 아름다운 건데 설령 없었다더라도 영화라는 장르 자체가 너무나 현실적인 장르여가지고 영화는 저는 다 위대하다 이런 생각을 해요. 지금 제가 의미 계셨던 게 방금 안 소장님이 보시는 안 소장님의 프리즘이 있잖아요. 그 어떤 영화에서도 캐치해내는 그런 얘기들. 저도 아까 상상 못했지만 늘 궁금해왔던 거를 평론가님이 질문을 던져줬는데 그 답이 이광수 대표님의 해석 때문에 제가 답을 얻고 제가 저의 해석에도 불과하지만 그래서 이런 잡담에도 너무 재밌었던 것 같아요. 재밌었어요. 네. 지난번 안진걸과 아이들 1편에서도 굉장히 두서 없었는데 2편에는 질서 있게 온다고 그랬는데 더 두서가 없어진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도 이렇게 하시죠. 앞으로도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제가 봐도 너무 재밌는 얘기 귀한 말씀 너무 세 분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또 회식하러 가보겠습니다. 다음에 또 회식하기 전에 카메라 켜서 돌아오고요. 그때는 저희가 독자님께 보내주신 그 사연들 저희들한테 궁금했던 걸 한번 모아가지고 약속드린 것처럼 그렇습니다. 두 분께 물어봐서 좋은 또 솔루션도 내면서 더 의미 있는 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저희 여기 평론가님 개국 할 때 저희 게스트 윤성훈 TV 때도 저희가 한번 또 개국 지지 방문 이것도 공약 성은 만금 어때? 성은 만금 성은 만금 TV 다시 카메라 보고 두서없이 인사해서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감사합니다. 또 만나요.